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이 부과됩니다.